김현석, 하지만 유니치 내려오면서 이효균의 백헤더 머리에 제대로 치지 않았습니다. 이용희, 차두리에게 차두리 밀어줍니다. 원터치로 다카하기, 박용우, 몰리나 연결되고 있는 서울입니다. 구광민에게 왔습니다. 케빈이 막아세우고 있고요. 구광민 떼어놓고 다카하기를 거쳐갑니다. 박용우, 이용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차두리 빌려주고 하지만 쇄도하지 못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찌 보면 이렇게 키가 큰 케빈과 같은 공격수가 서울 쪽에서 없다는 건 서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붙일 때는 얼리 크로스건 붙이는 건 약간 좀 타겟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몰리나가 내려주고요. 박용우의 공급 띄워줍니다. 이거 불렀어요. 아드리아노 87분에 만들어냅니다. 2대1로 다시 한번 앞서가는 FC 서울입니다. 야, 인천이 지금까지 이렇게 초롱성으로 지켜왔는데 수비 쪽에서 이번에 지금 높이를 계산을 잘못했어요. 넘어간 볼을 아드리아노 그냥 마무리해버리네요. 한 번에 마무리하는 FC 서울의 아드리아노입니다. 자, 뒤쪽 공간에서 신예 박용호 선수의 공급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아드리아노에게 전달된 공이 결국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공격수, 이게 바로 해결사입니다. 찾아온 기회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 역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답습니다. 네, FC 서울이 17년 만에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자, 시간대는 이제 최용수 감독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아, 정말 이게... 그래서 이거 붙였는데요. 아, 박용우 선수의 공급 대단했는데요. 아드리아노 잡아내고 그대로 슈팅. 완벽한 온사이드, 완벽하게 라인을 깨고 다시 한번 리드하는 FC 서울입니다. 자, 일단 아드리아노가 이 볼에 대해서 읽고 뒤로 빠졌던 움직임도 좋았고요. 여기서도 마무리까지 딱 골 들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침착하게 갖다 댔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이것을 앞쪽에서 계속 잡아주는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헤딩에 대한 떨어지는 위치를 잘못 계산했어요, 수비 쪽이. 이걸 놓치면서 아드리아노가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인천의 초롱성 수비였습니다만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난입한가요? 네. 자, 최용수 감독 터치라인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는군요. 네. 하지만 엄청나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8분입니다. 추가 시간까지 하면 4, 5분 정도는 인천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박용우의 응급 그리고 차두리 올라갑니다. 차두리 터치라인 따라서 시원스럽게 막혔고요. 다시 한번 돌진하는 다카하기. 자, 가운데 아드리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 싸우고 있습니다. 요니치의 수비 뚫고 올라갈 때 걸렸고요. 자, 다시 한번 신경전인데요. 네네. 자, 주심이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던지기가 선언됐고요. 네. 요니치와 다카하기의 몸싸움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나갔다라고 부심 쪽에서 길을 올려놨고요. 아, 오늘 경기가 뭐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요. 네. 더 심전 났네요. 그렇습니다. 고형진 주심도 뭐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전반전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심판진 구성은 각 리그에서 최고의 심판들만 모인 겁니다. FA컵이 프로 아마추어 총출동해서 왕중왕 가리는 것처럼 그 제도에 맞춰서요. 네. 프로와 아마추어 그리고 지역 연합팀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축구 대회 FA컵 결승전입니다. 심판들도 뭐 K리그, 뭐 K3, 그다음에 내셔널리그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최고의 심판들을 모아서 오늘 결승전 치릅니다. 네. FA컵만 보면 결승전 이번 대회가 20번째 대회고요. 뭐 과거에 전국 축구 대회까지 합산하게 되면 70번째 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회가 FA컵. 네, 올려주고. 키에서의 바나나 킥이 들어가 버립니다. 복근을 과시하는 몰리나입니다. 과시합니다. 어마어마한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머리에 스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무나 날카로운 어떤 코너킥 몰리납니다. 아, 정말 대단한. 네. 뭐 예전에는 그 정갈킥도 보여줬었던 정말 이 테크닉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몰리나인데 정확하게 볼 계정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FC서울에 이렇게 되면 쐐기골이 돼버리는데요. 김도훈 감독은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지금의 코너킥 바로 골문 쪽으로 갔고 아, 머리 수비의 머리에 스치게 맞았어요. 되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네. 윤상호 선수가 포스트를 맞았네.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것이 머리에 잘못 스치면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회전에 들어간 걸 보면은 아마 그대로 들어가는 궤적이긴 했는데 골키퍼가 앞쪽에서 사실은 이제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쐐기골이 될 것 같네요. 네. 아, 바쁘게 공격 전개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3대 1 스코어가 됐습니다. FA컵 결승전에서 이렇게 네 골이 90분 안에 터져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가 됐었고 상대 팀 그리고 모든 팀들이 수비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골이 많이 터지지 않았던 FA컵 결승전입니다만 오늘은 네 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내년에 가는 것 같습니다. FA컵 우승팀에게 다음 시즌,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서울과 인천,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이 3대1로 매우 유리한 상태, 아드리아노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아드리아노가 정말 상당히 뛰어난 기술, 또 어떤 그 전적으로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가끔씩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자, 빠지나요? 빠지나요? 다시 한번 케빈, 차들이 몸싸움. 케빈 뒤로 돌려줍니다. 요니치. 이제는 서울이 진영을 단단히 사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뛰어주죠. 진성욱 쪽인데요. 김동우의 헤더 그리고 흘러나온 공 고난규가 잡고 있습니다. 바로 케빈의 머리 겨냥합니다. 흘러나왔고요. 다시 한번 네 잡아내고 있는데요. 걷어냅니다. 끝내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2015 FA컵 결승전 FC 서울이 17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FC서울로 연고 이전을 한 이후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서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은요 K리그 정규리그 순위 상관없이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정을 했고요. 차두리 선수는요 국내 무대 K리그 무대에 진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네, 차두리 선수의 부친 차범근 감독도 우승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중립적인 위치에서 미소만 띄우고 있고요. 차두리 선수는 오늘이 마지막 프로 선수 홈 경기입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승을 장식했고 지금 뭐 케빈의 모습도 나왔고 인천 선수들은 뭐 쓰러져서 눈물 흘린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김동훈 감독의 말처럼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패배를 맛봤고 좌절을 맛봤던 선수들이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 기회를 좀 참고 싶다. 승자독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자부활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무대를 하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오늘 지긴 했지만 잘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05년에 영화 비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준우승의 감동 못지않은 감동을 이번 시즌에 인천의 서포터들이 느끼고 있고요. 네. 2015년 10년 만에 경험하는 FA컵 그리고 또 어떤 대회의 준우승 이런 것을 팬들이 또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감독이 이번 시즌 참 잘 싸웠고요. 4위 스플릿으로 리그에서는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FA컵에서 무실점으로 현재까지 올라왔었고 결승전에서는 실점을 하게 되면서 결국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자, 오늘의 전반전 후반전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웅이 윤일로 원터치로 다카하기 걸렸어요. 다카하기 서울의 선제골 다카하기가 기록합니다. 열렸어요. 완전 열렸고요. 아, 먼쪽 포스트 약간 드롭이 걸려버렸군요. 뚝 떨어졌어요 궤적이. 아, 유연키퍼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만 지금 잘 맞았군요. 이 슈팅은 막기 정말 어려운데요. 네. 자, 길게 띄워준 공 케빈인가요? 자, 걸려요. 듣고, 자, 이혁규! 이게 장신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 감독들의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밀집했는데 넣어버려도 이걸 머리로 떨어뜨려준다는 거예요. 박용우의 공급 띄워줍니다. 이거 흘렀어요.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87분에
역시 서울입니다. 완벽한 온사이드, 완벽하게 라인을 깨고 다시 한번 리드하는 FC 서울입니다. 자, 일단 아디리아노가 이 볼에 대해서 읽고 뒤로 빠졌던 움직임도 좋았고요. 여기서도 마무리까지 현대축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회가 FA컵입니다. 네, 올려주고요. 골까지 FC 서울 나오네요. 지금의 코너킥 바로 골문 쪽으로 갔고 머리 맞았어요. 수비의 머리에 머리 치게 맞았어요. 되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네. 윤상호 선수가 포스트를 맞았네요.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것이 머리에 잘못 스치면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끝내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2015 FA컵 결승전 FC 서울이 17년 만에 자 잠시 후 시상식에 나가서 네, 인천 유나이티드도 팬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안겨줬던 이번 시즌이었고요. FC 서울은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FA컵 결승전 주인공이 되면서 이번 컵을 또 한번 들어올리게 되겠고 차두리 선수는 FC 서울 이적해 와서 세 번째 시즌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마지막 시즌인데 드디어 기다렸던 컵을 들어올리게 되는군요. 네, 최용수 감독 또 FC 서울 또 어찌 보면 오늘 패한 인천 모두 다요. 오늘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2015 FA컵 결승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am moving